미국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백인 남성은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치는 등 반유대주의 성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 무장 경찰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교인들이 황망한 표정으로 서성입니다. It was police cars everywhere. There were guns drawn, rifles. I was surreal. 현지 시간 27일 오전 9시 45분쯤 유대교 회당에서 한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안식일을 맞아 아기 이름 명명식이 진행되던 회당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There were 11 fatalities as a result of the shooting incident. There were additionally 6 injuries to include 4 of the police officers. 총격범은 지역 주민인 46세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도중 유대인은 다 죽어야 한다 같은 유대인 증오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wicked act of mass murder is pure evil. 뉴욕과 LA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유대교 회당에서도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수사당국은 극우 사이트에서 총격범의 계정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